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마음이 간질간질거리는 띵대생들을 위해 여러분의 DJ 광철 조규가 돌아왔습니다. 봄과 관련된 사연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날개들어 감사드립니다. 자, 보자 보자. 뭐야? 우리 사연이 왜 이렇게 없어? 봐봐, 사연의 90%가 연애 사연이야? 굳이 딩대 연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꽃이 언제 피는지 그땅에 뭐가 중요한데 정말 아니 그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내가 아? 망해라! 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유독 출근하기 싫어요. 출근한 만나게 봉철 조교가 신나는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참 하땡민 씨 진정성 있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실 봄은 핑계고 매일 출근하기 싫잖아요. 여름엔 더워서 싫고 가을엔 단풍이 예뻐서 싫고 겨울엔 추워서 싫고 다 싫고 자기들 내내 출근하기 싫으면서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하루하루 파이팅 넘치게 다니세요. 파이팅 해야지 Give it up, yeah, 파이팅 해야지 나는 광철이. 봄이라 친구들은 다 놀러갈 계획을 세우는데 전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요. 왜냐고요? 부모님께서 저와 20살 차이 나는 동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저 좀 위로해주세요. 신청곡은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야, 남들 다 꽃 보러 갈 때 동생 돌보느라 힘드시겠어요.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아이 볼 때 물티슈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보자. 아이쿠 여기 마침 딩대 저 자극 아기 물티슈가 있잖아. 하하하하.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PPL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고생하기 싫으면 부모님 어떻게 뭐 아버지를 여행 보내드리든 어머니를 여행 보내드리든 하세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사연자 동생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서 꼭 나같이 훌륭한 인대생이 되렴. 좋아. I'm good with item. Girl, keep playing. We just friends. What? 야, 파파 고 좀 갖고 와봐. Baby. Oh, like 아기. No, like baby. Oh, always be mine. Oh, yeah. 다음은 아이디 다글로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키우는 화분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안 펴요. 유유. 봉철 조교가 노래를 불러주면 꽃이 필 것 같아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블루밍입니다. 내가 드루이드냐? 이런 거는 저기 해그위드 선배님 시켜. 어쨌든 신청곡 불러는 드릴게. 어서 꽃을 피우렴. 우리의 네모카는 블룸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야, 뭐 폈냐? 안 피지 이게 피냐? 다음은 최유진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올봄에는 축제에 많이 가고 싶어요. 딩대 축제에도 갈 수 있을까요? 잠깐만, 최유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봉철 조교, 저예요! 안녕! 뭐야, 어떡해! 캠플러! 캠플러다! 뭐야, 갑자기 줄 서? Give me some. 웃을지 흔든 날 끌어당기는 강력한 너란 중력에 짱이 울리고 심장이 떨리는 널 향해 세포난 랜딩. Rush a little closer, understand 난 네 옆에서 더 넓어 소리도 없이 shit cycle 가까이 네 맘이 열어볼 테니 눈을 뜨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쁘신 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플라의 태연 제일 예쁜 애입니다. 캐플라의 마시로 제일 예쁜 애입니다. 캐플라에서 제일 예쁜 희가리입니다. 녹음해도 제일 예쁜 셔팅입니다. 저는 캐플라의 0번째로 예쁜 최유진입니다. 0번째! 안녕하세요. 캐플라에서 제일 비주얼 멤버로 왔고 있는 신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캐플라에서 두 번째로 예쁜 김다현입니다. 야, 이름을 보겠다. 캐플라는 뭐 보컬이나 안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없는 거죠?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그 방금 본 무대가 신곡인데 왜 이렇게 저기 주구장창 끼리끼리 거리시는 거예요? Let's 끼리. 그 혹시 벙철이 좋아하는 사람 선? 벙철이 뭐냐요? 벙철이 뭐냐고? 뚜이부치. 왜 관심? 왜 거기가 사과해? 아, 내가 사과야? 뚜이부치가 사과야? 우리 유진 씨가 네. 사연에서 축제를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대학 축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가보고 싶어요. 아, 비대면 때 좀 데뷔를 하셨죠?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캠플러가 한 축제만 갈 수 있다면 연대 아카라카데, 5대 입실렌티데, 딩대 럭서던타. 뭐야? 어때요? 럭서던타가 뭐예요? 그 님들이 그렇게 찾던 끼리 교수님 본관이에요, 거기가. 끼리 교수님 봐야죠. 아, 딩대. 야, 우리 연대 고대생 여러분, 국제 라인을 이제 짤 때 이 영상 참고하셔서 캐플러 빼주세요. 그다음에 봉사입니다, 봉사리. 띠링띠링. 캐플러 분들은 봄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봄에 우리 멤버 3명이나 생일이 있어서 맞아. 우리는 봄이 되면 생일 챙기기가 바빠요. 누구 생일이에요? 저 곧 생일이에요. 선물. 아, 채연님 생일이에요? 아이, 그럼 또 선물을 드려야지. 생일 때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무슨데? 네, 밑에 있어요, 상호 선물. 손톱을 하는데? 네. 밑에 있대요. 자, 일로 좀 더 가까이. 가까이? 네. 더 가까이? 일로 밑에 좀만. 채연이 이따 끝나고 남아. 인생 내 컷 줄게. 가까이서 보니까 말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연은 지금까지 제일 말을 안 하신 샤오팅님이 읽어주세요. 저희 집은 세 자매인데요. 아. 봄만 되면 어?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지금 뭐 게임하고 있는 건가요? 봄만 되면 어?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아무리 잘 숨겨놓도 네. 언니들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나가요. 야! 야, 저는 사실 금지옥엽 외동부엉이라 이 사연에 공감이 좀 잘 안 가는데 캐플러 분들은 좀 공감이 가세요? 언니랑 키가 똑같아서 아우. 항상 서로의 옷을 탐낸 적이 많습니다. 훔쳐 입고 나가고 안 들키게 숨어서 들어오고 막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나요. 안 훔치면 싸움이 안 나지 않을까요? 그러네. 사연자 고민은 언니들한테 옷을 뺏기지 않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의 살을 찌워서 언니들하고 사이즈가 안 맞게 맞춘 다음에 딱 하는 거지. 야, 그거 우리 작가님이 쓴 방법. 이거는 언니들이 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요.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그 저희끼리 교수님이 사람 다리 부러뜨리는 거 일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도 아니니까 교수님께 문의하세요. 럭서던타. 럭서던타. 이걸 진짜 해주시네. 어쨌든 사연 보내준 딩대생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캐플러, You Go Girl!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줄지 이거 넣더니 또 저거 넣더니 고민 고민하지 마. Girl, girl, hey you go girl 오늘은 또 그럼 우리 캐플러분들 럭서던타에서 만나요. 안녕. 이리 와. 이리 와고 방찬이 그 불러줘야 돼. 약속했다. 좋아. 자, 다음은 아이디 레서판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학생들에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하잖아요. 저도 학생만 벗어나면 벚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제 인생에 벚꽃은 없을 것 같아요. 유유. 신청곡은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입니다. 이거 넘쳐나는 연애 사연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일반 사연이네요. 이거 딱 좋다. 내 맘에 든다. 신청곡 바로 불러드릴게요.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 일도 뭐야? 없어.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이제 에이핑크가 와주셨네요. 대박, 저 에이핑크 완전 팬이거든요. 진짜? 그쵸? 아는 노래 불러봐요. 일도 없어 아는 노래가. 이 벙철쇼 사연을 모집하면은 많이 들어오는 신청곡 탑5 안에 항상 에이핑크가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게 또 먼 길 와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해도 돼, 괜찮아요. 와, 워낙 또 대스타님들이어서. 별 질문 아니긴 한데 좀 실례일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그 혹시 마지막 키스는 언제세요? 어젯밤. 봉철아, 그럼 우리도 물어봐도 돼? 아, 저한테요? 마지막 교미가 언제야? 왜 너만 물어봐? 나도 궁금해. 예. 되잖아. 저 혼자 한 것도 포함인. 아,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진짜 열혈 등대생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벙철이를 좋아하는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나는 네네. 얼마나 팬이냐면. 아, 네네네. 나는 벙철이 이모티콘 써. 아, 맞아. 정말이에요? 소리 질러. 예. 아니, 실제로 그거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 당연하지. 나 그 벙철이 맨날 막 이러고 있는 거 내가 그거 쓰거든. 야. 근데 언니 이모티콘 플러스라서 너 누군지 아닌데. 몰라? 야, 사실 이 자연자가 선생님이라서 벚꽃 구경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벚꽃만 봄꽃은 아니잖아요. 남주님은 어떤 꽃 제일 좋아하세요? 난 남주꽃? 그러면은 아, 잠깐만. 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페셜한 봄꽃 나들이 코스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 너무 좋아. 먼저 저부터 할게요. 제가 사실 일산 호수공원 둥지에 살걸랑요. 여기 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5월에 꽃방람회 할 때 한번 놀러오세요. 5월이면 선생님들도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쵸. 5월에 철쭉이 절정이거든요. 아오. 합천 황매산 철쭉 축제 추천합니다. 합천 황매산 철쭉 축제요? 그 준비된 대본을 읽는 거는 대충 읽으시네요. 아, 미안해. 대본대로 안 가는 줄 알았지. 아니, 요즘 누가 대본대로 가. 5월은 좀 너무 먼 것 같고. 아, 그렇게 읽지 마세요. 4월 중순쯤 벚꽃이 지고 나면 올림픽공원에 아주 예쁜 핑크색 꽃이 피거든. 진짜요? 엥? 괄호 열고 놀란 듯이 괄호 닫고. 남준님, 그게 무슨 꽃이죠? 저희가 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콘서트를 하거든요. 어머! 마침 이번 주 주말이네요. 와, 누가 보면 그것 때문에 나온 줄 알겠다. 놀러오세요. 저는 남들보다 3개월 먼저 겨터파크가 터져요. 봄만 되면 잭팟처럼 터져나오는 곁담 때문에 연애는 엄두도 못 내요. 아이고. 저도 봄에 남친을 사귈 수 있을까요? 이거 봄부터 겨터파크라니 너무 힘드시겠어요. 빨리 개장을 하시네. 그 만약에 겨드랑이에서 땀이 이렇게 난다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곁담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곁담을 사랑해주는 남자예요? 벙철이는 사랑하는 여자의 곁담을 볼 수 없어? 벙철이 쓰레기야? 곁담을 안 좋아하면 쓰레기예요? 그렇게까지 안아줘야지. 혹시 곁담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면요? 데오드란트 발라주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줄 수 있잖아. 아, 데오드란트? 사연자분도 데오드란트를 좀 사용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에이핑크도 사실 무대하다 보면은 땀이 많이 날 수. 아니? 우리는 요정이라 그런 거 안 나. 청순 요정돌로 데뷔했거든. 지금 저기 옷에 겨드랑이 부분만 파라신데 혹시 바르고 바로 옷을 입으신 건가요? 나도 남들이 들은 얘기라서 잘은 모르는데 쿨링 티슈가 있어. 그걸로 닦고
하면은 땀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지속력이 오래 간다더라고.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야? 어. 야 하영 What's in my bag? 아니 아니 What's in my bag? 와 지금 멍철이 너무 웃겨. 좀 친다? 남준님은요 어떤 꿀팁 있으세요? 그거 생각나거든? 갑자기 건데요? 뭐가 생각나요? 그 D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아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 D 데오드란트 앤 데오드란트라고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 아, 그 노래 좋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와 노래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이게 데오드란트 앤 데오드란트구나. 아니야. 근데 제가 가사를 유심히 들었거든요. 네. 이게 겨터파크랑 무슨 관련이에요? 아 이거는 말이야 그 D&D를 잘 들어보면 말이야 네. 누구도 막지만 내가 이길 갈 거야. Do not disturb. 내 겨드랑이 어떤지 네가 본 상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갈 길 가라 이런. 아, 근데 그러기에는 남준님은 너무 겨드랑이를 딱 붙이고 춤을 추시던데요. 야 안 되겠다. 이 고민은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네요. 진짜? 여기다 이 아이디 봄헤이를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봄만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이 줄줄 납니다. 어떤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봄헤이러님과 선샤인멜로님 정말 선생연분 아닙니까? 겨드랑이가 쉰내가 아무리 나도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냥 둘이 오늘부터 1일 해. 우와 너무 자기야 좋아. 결혼식 빙대에서 해. 내가 사위봐주고 에이핑크가 축가 부른다.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 그것도 무려라! 잠깐만!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래, 끝나고 다시 못생긴 새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야 아무튼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나 진짜 봉철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나와도 돼? 아 그럼요! 진짜 그 두 분 그리고 저랑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또 올려주실 거죠? 어? 어 찍자! 완전 좋아. 봉철이 안녕. 아 감사합니다. 봉철아 안녕. 다음에 또 불러줘. 완전 새로 나와주세요. 아. 봉철아 마중 안 나오니? 아 마음만은 함께합니다. 그다. 오늘은 따사로운 봄을 맞이해 봄 냄새가 가득한 봉철 쇼를 열었는데요. 짧지만 너무 아름다운 계절 봄 마음껏 만끽하자고요. 여러분의 사랑만 있다면 봉철 쇼는 언젠간 또 돌아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